안녕하십니까. 한수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고 빠르게 산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은 전제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100에 가까운 두수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보여줄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89 곱하기 92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9 곱하기 92를 계산하라 하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92, 18, 10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82, 16, 그래서 이거 1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얘는. 자, 그 다음에 99, 81, 그 다음에 여기 8 올라가고, 98에 72. 그래서 여기 80, 이렇게 돼갖고, 얘는 얼마다? 8, 1, 8, 8이다. 이렇게 원래 풀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자 산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두 수가 둘다 100에 가깝잖아요. 또 해볼게요. 어떤 수? 89 곱하기 92. 이두 수를 만약에 곱해봐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 89에다가 빼기 100을 해봐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1이죠. 그다음에 92에다가 빼기 100을 하면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은 참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재미난 사실이 있냐면은 요 대각선의 합이 얼마예요? 81이죠. 맞죠? 요 대각선의 합 또한 81입니다. 그 81을 여기다 딱 적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두 녀석의 곱 얼마? 플러스 88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8188. 이렇게 8188. 8188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의 풀이가 있다라는 거. 자,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98 곱하기 94, 94를 해보겠습니다. 98 곱하기, 84를 해볼게요. 84. 자, 얘를 계산을 하면은, 생략하고요. 얘는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 얘는 8, 2, 3, 2가 나옵니다. 미리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누구를요? 얘를요. 100을 빼면 얼마다? 100을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여기다 100을 빼면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래서 요 대각선의 합이 얼마죠? 82인가요? 요렇게 보면 더 쉽죠. 82예요. 그래서 여기 82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두 빨간 거에 곱 얼마? 32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8232다. 요렇게 산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 네. 요번에는 이제 둘다 지금 100보다 작은 수인데 둘다 100보다 큰 수인 경우를 한번 산수를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녀석을 할 거냐? 113에다가 곱하기 102를 해볼게요. 이거 산수를 하면은 생략하고 얼마가 나오냐면은 11,526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가르쳐 준 방법으로 113, 102 이거를 곱해봐.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좀더 해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여기다 100을 빼면은 플러스 13이고요. 여기다 100을 빼면은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각선을 더해주면 얼마? 115죠.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을 더해도 115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두 수의 곱이 얼마다? 26이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15, 26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죠? 네, 요렇게 산수할 수 있어요. 자,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100보다 크고요. 하나는 100보다 작은 수. 이거 두 수의 곱슬 만약에 해보자 하면은 이제 산수 원래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9894가 나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공식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가 100을 빼면은 플러스 2고요. 여기다 100을 빼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요 대각선을 더하면은 99조. 요 대각선을 더해도 99잖아.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 요두개 더하면은,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럼 밑에 이제 정답을 어떻게 적느냐. 99에다가 곱하기 얼마? 101거에다가 마이너스 6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99, 9900에다가 빼기 6 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다? 9894가 된거볼수 있습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네, 좀 특이한 방법이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배워요.